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또 모두의 지인 이제 또 결혼정보회사에 또 이제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점이 많고 뭔가 좀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그 아무래도 몸 좋은 사람들을 선호를 많이 하지 않나요 여성분들이? 몸이 좋으면 무조건 장점인 건 맞죠. 아 그건 확실합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그 헬창은 과연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네, 진지하게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근육이 아니고요? 여성을 만날 때 근육이 가장 중요하세요? 아니 그럼요. 잠시만요. 아니 성격 빼고 프로필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 나이, 키, 외모, 학교, 직업, 골격근량, 체지방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외모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싫은데 보이니까. 저도 뭐 사실 외모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 이게 난 그런 사람이었어. 아이 차이 최대 어디까지 괜찮냐? 위로. 네, 위로. 위로는 뭐 그래도 한 두 살? 위로 두 살 가능? 세 살? 두세 살? 연상 안 되시죠? 안 돼요. 아니 이런 거 솔직히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저보다만 어리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연하면 된다. 한마디로 네. 90년대생이면 괜찮을 것 같다. 최대한 가깝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보다 어린 동안이면 돼요. 아, 네네 알겠어요. 키는요? 저는 한 160 초반이나 150 후반 정도. 아, 그럼 작은 키를 선호하시고. 저는 작은 키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옛날에는 오히려 이렇게 아담하고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키 큰 여성분이 좋더라고요. 키 크고 느슨한 여성. 아, 예, 좀 이렇게. 자, 1순위가 외모였고 그 다음 부분은 혹시 두 분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난 학교는 그래도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직업? 선호한 직업 어떤 거세요? 아 직업 뭔가 선호하는 직업은 뭐라 없는데 생각해볼까? 뭐 아니 물리치료사? 아 왜 도수치료? 아, 집에서 도수치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근데 이건 진지하게 방송을 떠나서 진짜로. 아 저는 딱 말씀드리기 저는 집에서 그 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성이면 됩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내 가정을 소홀할 거면 아, 그거보다는 차라리 가정적이고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고 현모양처 스타일을 네, 원한다. 네. 몸매는 섹시해야 되는데. 아 섹시하고 그렇죠. 그렇구나. 네. 거주지는 어디까지 괜찮대요? 거주지요? 거주지는 도보 한 15분 거리? 아니 근데 결혼을 하면 어차피 보쌈해가 데리고 오는 건데 그거를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아 연애를 그렇죠. 여기는... 아 연애까지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아니 왜 연애부터 해야죠. 아 바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상형을 입력을 하면 나이가 많은 여성분은 1차적으로 분류가 되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은 또 빠지고 여기서 매니저분들이 이게 이분 어때요? 하면서 추천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에 든다라고 해야 강제로 혼자 마음에 든다고 하면 미팅이 안 되고요. 둘 다 마음에 든다라고 해야 일정을 물어보고 미팅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매니저님도 같이 보세요 그럼. 아, 아니죠. 아니 둘이 봐요. 그거 어색해서 어떡해요 그러면? 어색해서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두 분? 저 진짜로 거짓말 안 해봤어요. 진짜 안 해봤어요. 진짜 맹세코 저는 소개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성격을 원하세요? 저는 일단 예의가 바르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그거 뭐냐 자기의 삶에 조금 더 진취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성격. 아, 저 성격 뭐 말 잘 듣고 노예를 순종적인 여성 좋아하세요? 어디서나 하고 응. 아니 이제 그런 여성이 끌릴 수 있잖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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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잘못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게 세니까 서로 또 이렇게 세면은 불행해져요 인생이. 대신에 나는 열심히 일할 거고 와이프가 집에서 내조 잘 해줬으면 좋겠다. 대신 본인 몸은 섹시했으면 좋겠다. 뭐 외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대머리는 뭐 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대머리 분들은 가입이 안 돼요? 입국 거시야. 나머지 프로필이 정말 뛰어나면 연봉 300억 갑자기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1등 신랑감이라는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막 김종국 씨처럼 약간 집 오면 사실 뭐 요리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냥 닭고밥 좀 챙겨주고 영양 그 식단들 사실 뭐. 그게 명확하게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생기는 아주 큰 단점이 뭐냐면 그럼 여성분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그걸 해주지 않잖아요. 수시로 해주진 않잖아요. 아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 좀 치팅. 일주일에 한 번. 항상 이제 제 주변에 이제 헬창을 만나면서 힘들었다 하는 분들은 아니 뭐가 뭐가 그렇게 힘들대요? 쉐이크. 그러게 뭐가 그렇게 힘들대요? 막 중간에 갑자기 쉐이크를 태워서 먹고
그리고 항상 그 다음 데이트는 샐러드집으로.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고요. 그걸 안 하잖아요. 아니 떡볶이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 먹을 수가 없어요?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1번이 떡볶이인데.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을 때 야식을 같이 먹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나보다 더 많이. 아 근데 진짜 컨셉 버리고 떡볶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매일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몇 번 정도가 적당한데요, 보통? 그런 걸 정해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왜냐면 우리 당장 등가슴 언제 할지도 주에 몇 번 할지 정해놓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단점을 본인들이 지금 스스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뭐든지 내가 여성분들도 나는 헬창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남자친구가 닭가슴살 싸오고 관리하는 시즌 때는 정말 저울 갖고 오는 것도 귀엽게 봐주고 재밌게 봐주고 같이 동참해주면 그런 자세로 연애하면 탈락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남자분들도 그 시즌 외에는 여성분들이 떡볶이 먹고 싶다가 먹어주고 카페에 가고 싶다고 하면 가서 생각 안 하고 먹어주고 더 열심히 운동하면 되죠. 서로 유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문제가 없지. 아니 그러면 하나만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여러 개 물어보세요. 진짜 몸만 봤을 때 도대체 누가 더... 몸이 안 보이잖아요. 배워달라는 건 아니고.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하자요. 사실 이거 좀 궁금해요. 서로 하시는 몸 중에 아마 이거 구독자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 많아요. 여성분들이? 여성분들 제일 좋아하는 몸을 그냥 네. 말씀드리면 육포요. 슬림 탄탄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두 분이 생각하시는 네 누구요? 과로사님이요? 아 그냥 슬림 그냥 일반 슬림의 기준이 아니죠. 그냥 뼈에 가까운 과로사님이 왜 뼈예요? 슬림한데 이제 그래도 근육은 조금 있는 이런 거를 제일 좋아하고 그럼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듬직한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사회가 안정적이어졌어요 사실. 옛날처럼 뭐 공룡도 좀 있고.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 여성분이 이상형이 몸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벤치 140을 드는 이제 그 백수 계시고 몸무게가 140인데 연봉이 50억. 네. 그냥 몸매가 좋으면 그냥 몸매 좋다 이거지. 저 사람이 벤치를 몇 드는지는 여자들은 모른다니까요. 벤치프레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벤치프레스를 모르는 사람. 그러면 연봉 많은 사람. 연봉 많은 사람으로 하면 사람마다 선호도가 너무 달라지지만 가끔 저희 회원분 중에 실제로 여성분이 전문직이신데 남성 오직 외모 몸만 봅니다 한 분이 있어요. 남자 아무 상관없다. 어떤 직업도 상관없다. 무직도 괜찮다. 빨리 소드아트 온라인이 돼가지고 그 내 몸이랑 얼굴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그때 대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예. 그때가 빨리 오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이미 그걸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바로 소개팅을 하는 줄 알았어요? 예,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사실 뭐 데스크에 계신 분도 예. 굉장히 아름다우시길래 저도 매니저님이 네, 맞아요. 이 진짜 전략을 잘 짜셨다 여기는. 전략이 아니고 실제 직원입니다. 아니 저분 혹시 헬창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목소리만 듣고 바로 아셨어요. 김결아님이다 이렇게. 실제로 팬이라고 하셨어요 아까도. 그 말은? 아 장난하지 마 몰래카메라죠 이거. 남자친구 없어요. 아 거짓말하지 마 바로 씨. 두 분 만약에 정말 의향이 있다고 하시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지. 뭐 두 분이 맨날 그 중량제 가지고 밥 먹을 것도 아니고. 밥 먹을 건데요? 우선 일단 뭐 저희 등록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뭐 또 연락 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좀 좋은 소식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정말 컨텐츠랑 상관없이 서계콜. 아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무튼 이제 또 가장 핫한 결혼 정보 회사 모두의 지인에서 오늘 또 이제 저희 과연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결혼 정보에 있어서 뭔가 그 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오늘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결혼정보회사가 막 아까 말했던 그런 등급만 매겨서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연애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 모두가 나만의 지인을 찾을 때까지 도움을 드리는 곳이 모두의 지인 결혼정보회사입니다. 네. 근데 오늘 결론이 뭐죠? 오늘 결론이요?
운동하는 사람은 조금 몸이 너무 과하지도 너무 얇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약간 슬림에다가 잔 근육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옛날과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크게 일단은 그 몸적인 메타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이제 배려하고 맞춰가고 뭔가 내 일상에 있는 것도 약간 좀 양보하면서 서로 맞춰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는 진짜 결혼 연애 관련해서는 여기만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